황금 연휴가 많은 가정의 달 5월. 봄 관광 주간을 맞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가장 빛나는 14일이 시작됐다.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꽃향기 가득한 봄나들이를 떠나본다. 5월 2일, 봄 관광 주간이 시작된 첫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용산역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출발하는 기차. 기차 안은 사람들의 설레임으로 가득하다. 많이 맛있는 거 잔뜩 사왔지.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여행 가시는 기분. 기분 좋죠? 좋아요. 오늘 기차 여행의 주제는 바로 시간 여행. 때문에 기차 안에서는 7, 80년대를 상징하는 교복과 교련복을 입은 승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회장 이렇게 찍어. 이렇게 빽지라고. 불량 학생인데. 아, 중학교 동창 내 추억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추억 여행을. 아, 옛날 생각 나고 좋습니다. 벙커 전시관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전쟁의 상처를 보며 관람객들은 절로 숙여내진다. 슬픈 역사를 배우고 통일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던 시간. 광복 분단 70년 아빠와 떠나는 평화 여행. 예전에 이렇게 많이 폭탄이 터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다니는 재밌어요. 가장 빛나는 14일 동안 봄은 청춘과 추억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을 품는다. 관광주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뜰 여행 코스 20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 프로그램과 함께 주변의 할인 업체들도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좀 더 유용하게 관광주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과 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관광주간. 찬란한 봄, 가장 빛나는 14일 동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 구석구석 추억을 새기는 여행을 떠나보자.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내세워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 정부 3.0. 정부 3.0 추진 3년차를 맞아 정부 3.0의 성과와 미래 모습을 소개하는 체험마당이 열렸다. 정부 3.0이 반영된 여러 정책과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부 3.0 체험마당 현장으로 가본다. 국민과 정부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정부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정부 3.0. 정부 3.0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체험마당이 열렸다. 이제 정부 3.0을 통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국민들께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고 또 연말 정산과 같이 그러한 것도 국세청이 먼저 정리를 하고 국민들은 확인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 중심으로 확 달라진 정부 서비스. 정부 3.0을 소개하는 이번 행사는 단순 관람이 아닌 체험형 컨텐츠로 구성됐다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발대식에 이어 정책 디자인을 위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디자인 씽킹 교육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올해도 힘차게 출발한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의 미래는 밝다. 국내적으로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에서 그런 걸 적용을 하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게 쭉 이어져서 이제 그냥 단발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에 참여해서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문제를 저희가 파악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 시작이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만들어내는 정책의 디자인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속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정부 3.0.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 3.0은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융합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앞다퉈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에 나서면서 한국 과학기술 성장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 의학, 생명공학 등 학문의 벽을 뛰어넘은 다양한 기술 혁신. 과학기술에 불고 있는 융합연구가 이제 한국의 미래를 바꾼다. 충남 태안의 서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 마도. 보리수나무 군락과 바위로 이루어진 마도는 그 생김새가 마치 달리는 말과 흡사한데, 이런 작고 조용한 마도가 최근 들어서 부쩍 외지인의 발길로 들썩이고 있다. 그 이유는 마도 앞바다에서 해저 유물이 발견된 것. 불과 마도와 15분 거리 해상에서는 한창 탐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탐사를 위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바지선에는 현재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와 해양 문화재 연구소의 연구팀이 상주한 가운데, 수중 문화재 발굴에 투입될 해저 로봇에 대한 실험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저 로봇을 수중 문화재 조사에 이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그렇기에 이번 연구가 갖는 의미와 기대도 남다르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작업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연구 성과도 커지고 있다. 이런 과학계에 불고 있는 협업 융합의 움직임은 학문의 벽을 뛰어넘어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한 기술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그동안 연구실에서만 수행되던 연구가 보다 활용성 높은 기술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미래 산업을 이끌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과학기술에도 이제 혁신적인 변화 융합이 대세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한국 과학계의 다양하고 신선한 융합 연구가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어 창조경제 시대에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앞당길 초석이 될 것이다.